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시창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창 이행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운을 띄워주세요. 시. 시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창. 창창이 높은 산은 오를 수가 없구나. 네, 오늘의 시의 주제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나 작심삼일이 돼버리고만 서울에 사는 이모 씨의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매일 뒷산을 걷기로 했는데 꾸준히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유빌라테 TV 식구들은 꾸준히 이 시창 수업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창의 달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즐겁게 끝까지 하는 겁니다. 화이팅! 이제 시작합니다. 주교제 쿠르이붕엔을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제2장 3도 음정을 하겠습니다. 3도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송은이 김숙의 노래도 있죠. 3도라는 노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매번 주요 3화음 아르페지오를 노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3도 시창은 아주 익숙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주요 3화음 안에는 우리가 이제 다룰 장삼도, 단삼도 이런 3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창을 하기 앞서서 간단히 이론을 공부할 텐데요. 자, 오늘의 이론의 목표는 장삼도와 단삼도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은 김민아 선생님의 음악이론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딱 저희 시창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도 음정의 가장 쉬운 예는 도, 미입니다. 도에서 미까지의 도레미, 이 거리가 바로 3도를 말합니다. 이 3도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장삼도와 단삼도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 장이란 뜻은 길다 혹은 크다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고요. 단은 짧다 혹은 작다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장삼도와 단삼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피아노 건반을 우리 머릿속에 먼저 넣는 게 중요합니다. 피아노 건반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아니면 주위에 피아노 건반이 있다면 피아노 건반을 한번 봐주세요. 피아노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하나씩 있는데 그 검은 건반이 없는 부분이 미와 파 사이 그리고 시와 도 사이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에서 미까지 아니면 레에서 파까지 등등 여러 무수한 3도 중에서 장삼도는 검은 건반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3도고 단삼도는 검은 건반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3도입니다. 한번 우리 교재 11의 A번 악보를 읽어볼까요? 1, 2마디에 이미 미도가 있고 장삼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당연히 미하고 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장삼도가 되어 있는 건 장삼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5, 6마디에 솔, 미 사이에는 또 책에는 단삼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솔하고 미 사이에는 미파가 들어가 있으므로 검은 건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삼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펜을 들고 12마디까지 장삼도와 단삼도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 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 1, 2마디는 했으니까 3, 4마디를 보겠습니다. 파레는 검은 건반이 하나이므로 단삼도이고요. 5, 6마디는 했으니까 7, 8마디에 라, 파 사이는 검은 건반이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삼도, 90마디에 시, 솔은 검은 건반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장삼도, 마지막 11, 12마디에 도라는 검은 건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삼도입니다. 그 뒤에 마지막까지의 부분은 앞에 마디의 역순으로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빠르게 장삼도인지 단삼도인지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면서 장삼도와 단삼도의 차이를 느껴보는 겁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시창을 하면서 해야 할 목표는 장삼도와 단삼도 음정을 정확하게 부르고 그 둘의 차이를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귀로 느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시창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루틴, 주요 사마음 시창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다 같이 시창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음계 시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악보를 보면서 11의 A번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노 건반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또 장삼도와 단삼도의 차이를 느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창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시창하겠습니다. 쉽지 않으셨죠? 이번에는 하나만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노래해 볼 텐데요. 처음에 1, 2마디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도레미도 이렇게 시창을 할 때 먼저 도를 먼저 첫음 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을 노래한 다음에 첫 음을 기억하면서 도약해서 3도 아래에 있는 음정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악보에 써져 있는 대로 노래하지 마시고 자꾸 3도 도약하는 음정을 첫 음을 두 마디 단위로 첫 음을 기억하고 그 3도의 간격을 느껴가면서 자꾸 그 3도를 외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시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무반주로 첫 음을 듣고 박자를 센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두 마디 단위의 첫 음,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도약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음까지 떨어지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하는 것 없이 정확하게 맞으셨나요? 네,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11의 B번 피아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함께 시창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시창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무반주로 시창을 해볼 텐데요. 각두 마디 단위로, 아까 11의 A처럼 두 마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음인 두 마디의 첫 번째 음이 다 이분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분음표가 두 번을 2도 음정으로 올라간 다음에 3도 아래로 또는 3도 위로 도약을 하는데요. 그 이분음표를 음을 외우고, 그 다음에 3도 위나 아래로 도약을 해서 시창해 주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음표로 된 음들을 꼭 기억해서 다시 한번 무반주로 시창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무반주로 시창입니다. 네, 마지막 잘 마치셨나요?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12의 F번을 다 같이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로 총 16마디인데요. 좀긴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8마디 먼저 하고 뒷부분 또 8마디 이렇게 나눠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했던 대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시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3도에 대해서 또 장삼도, 단삼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생기셨으리라 믿고 이번에는 무반주로 먼저 시창을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시창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2F번 1마디부터 8마디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제 처음부터 8마디까지 시창을 해볼 텐데요. 무반주로 시창합니다.
그런데 1, 2마디 어떻죠? 예, 우리가 항상 노래했던 도미솔이 나왔네요. 예, 처음부터 조짐이 좋은데요. 우리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처음부터 8마디까지 첫음 듣고 박자 세신 다음에 시창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음까지 마치셨나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 피아노 소리와 함께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해볼만 하시죠? 네, 그러면은 12의 F번 나머지 부분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먼저 악보를 읽어주세요. 자, 이제 12F번 9마디부터 끝까지 해볼 텐데요. 첫음 들으시고 첫 2마디까지는 주로 2도 하행하는 음정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잘 불러주세요. 자, 이제 첫음 듣고 박자를 세신 다음에 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 시창입니다. 어떠셨어요? 마지막 음 맞았나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피아노 소리와 함께 시창하면서 우리가 잘 해왔는지 한번 시창해 보겠습니다. 12F번 9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무반주로 시창해 볼까요? 예, 차근차근 하시면 차근차근 노래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12F번 무반주로 첫음 들으시고 끝까지 무반주로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 하셨죠? 오늘 3도 음정 시창 처음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시창 시간을 통해 이 시창하는, 즉 악보를 읽는 능력뿐만 아니라 귀도 훈련되어서 청음도 잘 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도 강의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장3도와 단3도를 구분하는 청음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시창을 하러 들어왔는데 왜 청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창과 청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늘 수 있는 음악의 기술의 영역입니다. 시창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외국어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그 말을 내가 외국어를 잘 들을 수 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시창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나도 들을 수 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장삼도와 단삼도를 구분하면서 시창을 잘 해왔으면 당연히 장삼도와 단삼도 청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삼도 음정 연습을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청음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주님께 드릴 더욱 훌륭하고 은혜로운 여러분의 찬양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